안녕하십니까? 저는 교동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리드 교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AI의 이해라는 주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생활 속 인공지능을 발견하고 인공지능의 활용적 측면에서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다. 둘째, 인공지능의 역사와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입니다. 위와 같은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오늘 네 가지의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활동 1. 우리 주변의 인공지능 발견하기. 활동 2.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의식 갖기. 활동 3. 인공지능의 정의 이해하기. 활동 4. 인공지능의 발달 과정을 알고 인공지능의 미래 상상하기입니다. 현대인들에게 현대적인 단어, 미래적인 단어를 말해보라고 하면 보통 다음과 같은 단어들을 언급합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 5세대 컴퓨터, 인공지능과 같은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들은 더 이상 공상 영화에나 나올 법한 허구적인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AI를 소재로 한 작품이나 영화들은 현실감을 갖추며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이미 우리 사회는 AI 융합 교육, AI 스피커, AI 에어컨 등 여러 분야에서 AI를 도입하였습니다.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어 나가는 중인 것입니다. AI의 역사와 정의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AI의 활용과 관련된 여러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첫 번째 활동에서는 먼저 우리 주변의 사례들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활동 1. 우리 주변의 인공지능 발견하기. 먼저 영화 속 인공지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화에서 AI라는 소재를 다룰 때 대부분 인간과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 혹은 인간과의 대결 구도 또는 신의 권능에 대한 도전 등을 주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를 관람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창조력에 신기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마치 인간을 뛰어넘을 것처럼 느껴지는 인공지능에게 무서움을 느끼게 됩니다. 혹은 인간의 모습을 닮아가려는 기계들의 모습을 보며 되려 참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인공지능을 소재로 한 몇 가지 영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월-E라는 영화입니다. 2008년 픽사가 제작한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등장인물은 월-E입니다. 인공지능을 가진 청소 로봇이고 감정을 느끼고 사고하는 것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인간적인 행동들이 가능합니다. 이 영화는 과학기술 발전의 결과로 폐허가 된 지구의 모습을 다룰 뿐만 아니라 지구가 이후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내용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영화는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입니다. 1984년부터 시작한 미국의 공상과학 액션 시리즈물인데요. 인간의 모습을 한 인공지능 로봇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포스터에 보이는 T-800 등의 로봇들인데요. 영화에서는 터미네이터라고 부릅니다. 이 영화는 전략방어 무기를 통제하는 컴퓨터가 지능을 갖추고 핵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사건의 발달이 되며 이후 인간들과 기계와의 전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녀라는 영화입니다. 2013년 개봉된 미국의 SF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인데요. 포스터만 봐서는 AI와 관련된 영화라는 것을 모를 수도 있지만 제목에서 말하는 그녀가 바로 AI입니다. 영화 속에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인공지능 사만다가 등장을 합니다. 다른 영화와 달리 실체가 없는 시스템이라는 점이 특징적인데요. 사만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거나 진화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주인공인 남자가 인공지능 사만다와 함께 겪는 여러가지 일들과 그로 느끼는 여러가지 감정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속에 녹아든 AI를 살펴봤다면 지금부터는 우리 주변 생활 속에 녹아들어 있는 크고 작은 기술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현대적이고 과학자들의 연구 소재라고 생각을 하고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생활 주변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AI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기술은 소리 인식 기술입니다. 먼저 소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자면 소리는 파동으로 공기의 진동을 통해 전달되는 에너지입니다. 사람이 소리를 듣는 과정을 살펴보면 공기의 영향을 받아서 떨리는 고막의 진동을 달팽이관이 받습니다. 이후 달팽이관은 그 진동을 화학신호로 바꾸어 뇌로 전달하게 되고 비로소 사람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같은 원리로 노트북이나 컴퓨터처럼 마이크가 내장된 전자기기들도 소리를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이크의 진동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고 이후 AI가 오디오 파일에서 특정한 패턴을 발견하는 방식입니다. 패턴을 발견함으로 소리를 단순한 잡음이 아니라 음성으로 인식을 하고 사전에 학습한 문자로까지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현재 자동 통역 기술 혹은 음성으로 동작 명령 등으로 응용이 되어 우리 생활 주변에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이폰의 시리, 갤럭시의 빅스비 또는 구글의 구글 어시스턴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기술은 AutoDraw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용자가 그린 그림의 형태를 인식하여 더 정돈된 도형이나 그림으로 바꾸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계략적으로 그림을 그린 이후에 화면을 보면 Do you mean? 이라고 적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여러 아이콘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는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인식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계가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언어로 가공하여 보여준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인공지능의 지능적인 부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기술은 스노우나 율라이크 같은 카메라 앱입니다. 앱들은 필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스티커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스티커 기능은 화면 중 사용자의 얼굴이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스티커를 알아서 붙여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인공지능이 얼굴에 대한 여러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람의 얼굴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얼굴에 대해 학습한 이후에는 처음 보는 사람의 얼굴이라도 얼굴의 각 부분을 인식하여 스티커를 올바른 위치에 배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티커 기능을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 인공지능의 특성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활동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의식 갖기입니다. 인공지능이 사회 곳곳에서 활용이 되면서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들도 함께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하면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인데요. 비록 정답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문제들이지만 우리는 이에 대한 자신만의 가치관과 의견, 생각을 분명히 확립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상황에 대한 결정권과 그에 대한 책임이 결국은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예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위기상황 대처 프로그램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트롤리 딜레마라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트롤리 딜레마는 윤리학 분야의 사고 실험으로 다섯 사람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을 말합니다. 이 문제가 자동차 주행과 관련되는 경우 다수의 보행자를 우선해야 하는가 혹은 운전자를 우선해야 하는가의 선택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타인의 경우라면 한 명의 목숨보다 다섯 명의 목숨이 귀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 한 명이 운전자, 즉 자기 자신일 경우에는 선뜻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연 운전자를 보호해주지 않는 자동차가 이동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문제이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시라면 불특정 다수의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는 인공지능 자동차를 이용하시겠습니까? 이와 더불어 사고 발생 시 주체 여부를 둘러싼 논의도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험에서 보장하는 운전자 과실이라는 항목에 자율주행 AI로 인한 사고도 포함해야 하느냐에 대한 의견들을 말합니다. 즉, 자율주행 AI가 운전한 자동차가 사고가 난 경우 AI 설계를 담당한 회사가 책임져야 하는 제품의 하자인가 혹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단순 사고인가 사이의 논쟁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AI 자체의 제품 하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예측할 수 없었던 단순 사고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는 편향성 문제와 개인정보 무단학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공지능은 학습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필연적으로 요구합니다. 인공지능이 사용하는 데이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 특정한 인종, 문화, 편견 등 편향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할 문제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개인 SNS 등의 사생활이 담긴 자료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게 됐을 때 생길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문제들도 있습니다. 일례로 2021년 초 스케터랩에서 출시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가 많은 이슈와 숙제를 남기며 3주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루다는 20대 여대생으로 설정된 AI 챗봇으로 사용되던 중 앞에서 언급한 혐오와 차별에 대한 일부 대화 사례가 있었고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이용자들의 문의와 항의가 있었습니다. 이후 스케터랩은 이루다는 이제 막 사람과의 대화를 시작한 어린아이 같은 AI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고요. 학습자와의 대화를 그대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편향 대화 검출 모델을 개발하여 더 좋은 답변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도 함께 학습하도록 할 예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 번째 활동입니다. 인공지능의 정의 이해하기. 지금까지의 AI의 사회에서의 역할을 바탕으로 다음의 내용들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첫째, AI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둘째, AI는 어떤 과정 속에서 발달되어 왔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AI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공과 지능의 합성어로 기계로 하여금 지능이 필요로 하는 일을 수행시키고자 하는 연구로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능의 정의가 다양한 만큼 인공지능의 정의 또한 한 가지로 합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된 사전적 정의는 존재합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 그 외에 인공적으로 구현한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이를 포함한 컴퓨터 시스템 또는 하나의 인프라 기술, 인간의 지능의 기계 등의 인공적으로 시연 또는 구현한 것을 말합니다. 두산백과에 따르면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개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컴퓨터 공학 및 정보기술의 한 분야로서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또한 OECD에서 제안한 바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 여겨져 왔던 생각하는 능력, 지능을 인간이 아닌 기계가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과 그 결과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략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활동입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미래 상상하기입니다. 먼저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시작하던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영국의 수학자였던 앨런 튜링이 생각하는 기계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기계가 제시하는 답이 얼마나 인간다운 대답인지를 평가하는 튜링 시험을 제안하여 생각하는 기계의 구현 가능성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몇 년 후 미국 다트머스 대학에 재직 중이던 존 맥카시 교수가
다트머스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최초의 공식 석상이었고 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시간이 더 흐르며 인공지능 연구는 몇 번의 침체기와 황금기를 누리며 점차 발전하게 됩니다. 1970년부터 1980년대 전문가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요. 1980년대 중반 이후로 신경망 모델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습니다. 이후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연구는 통계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활용하며 최근 빈번히 언급되는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 모델까지 구축하게 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나아갈 미래에 대해서 포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딥러닝을 핵심으로 하는 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지능 수준은 좁은 인공지능 기술이며 향후 인간처럼 다양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학습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일반 인공지능과 인간을 뛰어넘는 슈퍼 인공지능이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미리 생각하는 과정은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AI의 미래에 대해 어떤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은 첨단 과학기술이므로 아직 우리 생활 주변에서 볼 수 없다. 잠시 생각하고 답해 봅시다. 정답은 X입니다. 인공지능은 우리 생활 주변의 상당 부분 이미 많이 구현이 되어 있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를 활용하는 중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은 실수를 하지 않고 언제나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 잠시 생각하고 답해 봅시다. 정답은 X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은 기계로 하여금 지능이 필요로 하는 일을 수행시키고자 하는 연구를 말한다. 잠시 생각하고 답해봅시다. 정답은 O입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인공지능 연구의 전성기를 이끈 인물은 앨런 튜링이다. 잠시 생각하고 답해봅시다. 정답은 X입니다. 앨런 튜링은 전성기가 아니라 AI 발달의 초창기를 이끈 인물이었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과학자들만의 용어라 여겨졌던 인공지능은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 주변에 이미 충분히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또한 급격한 기술의 발달로 다수의 윤리적인 문제들도 이미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역사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건강한 정착을 위해 힘을 보태는 한 명 한 명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머신러닝의 이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